몇 시예요? 2시 30분. 어, 안 들어오시는데? 지금 시간이 조금 애매해서 그런가? 슬슬 점심을 드시고 오실 때가 됐는데. 안녕하세요. 보고 싶었다. 어? 안녕하세요. 오늘 좀 분위기가 있죠? 오늘 분위기가 있죠? 지금 여름이 다 오는데 약간 이런 무드가 있는? 이런 분위기로 브이라이브를 하게 돼서 굉장히 당황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밥 먹었어요! 근데 오늘 제 제목이 채연이 이것저것이잖아요. 저 정말 이것저것 할 거거든요. 일단은 여러분들과 인사를 하면서 뭘 먹을까? 대낮부터 분위기를 잡고 그랴. 내 몸이야. 회사 화장실에서 보고 계시는 분들도 있다고. 감사합니다. 지연이 하고 싶은 거 다 해. 네. 아, 그래서 제가 떡이에요. 오다가 제가 떡 진짜 좋아하거든요. 떡순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과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간단하게 떡을 좀 먹어볼게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떡은 맞춰보세요. 어? 가쁜떡. 아니에요. 떡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 아닌가? 자꾸 제 뒤에 뭐가 있다고 하시는데 그러지 마세요. 에이. 꿀, 어머, 잠깐만, 맞추신 분 있어요. 아니야! 정답! 제가 여러 가지 사왔거든요. 오늘 딱 골라주세요. 나온 것 중에 있어요. 자. 무지개떡. 바람떡. 이건 아까 빼먹었어요. 그리고 백설기. 아, 백설기 빠질 수 없어요. 근데 이거는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감자떡. 진짜 많이 사왔죠. 오늘 다 안 먹을 거예요. 다 냉동실에 넣어놓고 하나씩 돌려 먹으면 되는 거니까. 무슨 떡 먹을까요? 백설기가 많군요. 답정너긴 하지만. 여러분, 점심 드셨나요? 오, 여러분, 감자떡 맛있는 걸 알고 계시는구나. 그거 찜기에서 조금, 뭐니? 조금 쪄서 먹으면 진짜 맛있어요. 백설기 김치로 먹는다고요? 숙소에 놓으면 애들이 다 먹겠다. 지금 자꾸 제가 먹을 때마다 지금 혜원이가 온다고 그러시는데 안 올 거예요. 혜원이도 맛있는 점심을 먹고 있거든요. 떡 먹고 뭐 할까요?
뭐 할까? 오늘 떡 ASMR요? 이거는 근데 조금 너무 쫀득쫀득거려서 듣기 싫어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요. 사쿠짱이 제 옆에서 먹방 ASMR 들으면 오, 막 귀가 간지럽다고 싫어하는 것 같아요. 운동 에이스반이냐고요, 제가요? 일단 유진이는 확실하게 에이스고요. 저는 그냥 되게 재밌게 하고 있어요. 그냥 진짜 재밌게 하고 있어요. 그냥 잘한다기보다는 열심히 하려고 해서 검정고시 화이팅! 케이콘! 맞아요! 어제 케이콘 했죠? 저 MC 했잖아요. 근데, 나는 분명히 그 현장에서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런 목소리가 아니었는데, 방송으로 들으니까, 되게 제 목소리가 아닌 것 같았어요. 민주한테 라마 한번 배운 적도 있는데 라마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떡 먹는 라마. 아니요? 아니 목소리가 예뻤다는 게 아니라 그 생각보다 하이텐션에다가 뭔가 부자연스러웠다고 했나? 여러분 제가 보여드릴 게 있어요. 제가 요즘 먹는 거를 다 체크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메모장에 제가 체크를 해놨는데 잠깐 사라져서 놀라셨다고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2시 반, 오렌지 1개, 방울토마토 10개. 7시, 된장찌개에 밥 비벼서 반 공기. 진짜 웃기냐? 진짜, 제가 진짜 많이 먹었을 때 얘기해 드릴게요. 언제지? 이때 5월 13일 아침 7시 치즈 12시 찹쌀떡 1개 견과류 로아스 쿠키 설탕 쿠키 2개 크래커 2개 6시 로스트 비프 2장, 돼지고기 조금, 샐러드 조금, 계란국 4숟갈, 밥반 공기, 치즈 4개. 뭐 이렇게 적었거든요. 제가 과연 있는 그대로 다 적었을까요? 제가 과연 그랬을까요, 여러분? 강된장의 호박님. 진짜 좋아하는데. 여러분.
아니, 제가 그것만 적었다고 해서 그것만 모은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중간에 컵라면도 한번 먹었지. 민주 연기하는 거 봤어요. 정소 좀 하지. 저번 주에도 내가 하고 이번 주도 내가 하잖아. 자유였죠. 진짜 많이 봤거든요. 너무 귀여운 거예요. 어떻게 그 조그마한 얼굴에 눈, 코, 입이 다 들어가지? 정수 좀 하지. 불좀 켜지. 누구세요? 아니, 저는 지금 제가 연기란 게 아니라 민주가 이렇게 했다고 그냥 보여드린 것 뿐인데, 연기력 무엇? 저희 멤버들이 나오는 그런 방송들은 다 챙겨봐요. 그러면서 서로 놀리고 막 그러죠. 떡다 먹었어요, 이제. 이건 남았어요, 이건 남았어요. 식단 조절 팁을 알려주세요. 일단은 저처럼 이렇게 메모장에 한번 다 적어보세요. 처음에 진짜 깜짝 놀래요. 근데 초콜릿 한 개도 다 적어야 돼요. 진짜 깜짝 놀래. 그러다 제가 충격 먹었어요. Yes. 여기 있는 떡다 먹을 때까지 방송해요? 아, 너무 많아서 안 돼요. 춤추면서 떡 먹기? 댄스? 아, 히토미도 강된장이랑 양배추 잘 먹고 갔어요. 누가 못 먹었지? 유리가 못 먹은 것 같아. 유리가 못 먹었고. 물도 좀 먹어요, 그쵸? 물도 마셔야 되는데, 제가 그 물을 안 먹어, 좀 뭐라 해야 되지? 원래 물을 마시는데, 제가 요즘 물에다가 감식초를 타거든요. 한 방울에서 두 방울? 근데 너무 셔서 잘안 먹게 되더라고요. 약간 그런 부작용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한번 마셔볼까요? 짜잔. 여기 안에 감식초가 있어요. 발냄새 나요. 자, 떡은 다 먹었어요. 이제 이렇게 15분 동안 먹방을 했잖아요. 또 이제 15분 동안 뭐 할까요? 뭐 할까요? 춤, 노래, 아이즈원 TMI. 물에다가 발 담근 사람 누구냐고 그러시는데. 진짜 웃기다.
아니 끝말잇기 하시면서 왜 해질녘을 내면 어떡해요? 그럼 나 뭐해? 아, 우리 콘서트 얼마 안 남았죠? 여러분 많이 기대해 주세요. 아니, 다들 다른 얘기를 하고 있으면 지금 어떻게 고릅니까, 여러분? 왜 다들 누우시라 그러지? 소화하라고 누우라고 하시는 건가? 근데 누우면 소화도 안 되지 않나? 잠깐 누워볼게요. 원하시니까. 1, 2, 3. 오케이. 진짜 요것저것 다 한다. 청소 좀 하지. 아니 누우면 체하는데 저 누우라고 하셨어요. 요가? 요가요? 요가 진짜 못하는데 우리 한번 해볼까요? 자, 이제 꼬아주시고요. 그다음에 발도 꼬아주시고 내려갑니다. 버텨주세요. 1, 2, 3. 4, 5. 좋습니다. 제가 되게 유연하지 않은데 이거 하나 돼요. 진짜 웃길 수도 있어요. 그게 뭔데? 그러게요, 뭘까요? 제가 방금 뭐한 걸까요? 다들 웃으시네. 아, 충무로역에 최연이 광고가 생겼다고. 아, 그거. 감사합니다. 여러분 덕분에 제가 또 이렇게 또 봤네요, 뭘. 그래서 열심히 춤춰야겠어요. 고마워요. 케이콘에서요? 케이콘에서 채령이랑 못 만났어요. 만날 수 있었는데 너무 피곤해가지고. 되게 애틋한데 뭐 이럴 때 보면 정말 현실 자매 같죠? 물구나무요? 물구나무까지 해야죠? 다른 친구들은 지금 밥 먹고 있죠. 잠깐만. 프리즈? 오케이, 프리즈까지. 프리즈까지 해준다. 진짜 해달라는 거다 해주고 있어요, 지금. 아, 이거 안 되는지? 프리즈 하면서 노래까지 불러야 될까? 그럼 조금. 재밌겠죠? 이거 랄랄랄랄랄 스윗. 나 진짜 뭐 하는 거니? 아, 문어크요?
아, 우리 여름이니까 우리 여름이니까 여름하면 또 이 곡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바로바로 나로 가득해 여름을 뒤집어 놓으셨다. 우! 여름이니까 이 노래가 생각나더라고요. 잘했어. 감사합니다. 그러하다. 예. 끊겨요? 다음 노래는 뭐 할까요? 아, 제가 이렇게 댓글 읽느라고 이렇게 계속 정적이어서 죄송해요. 여름 노래? 시원한 걸로? 제가 뭘 할 수 있을까, 시원한 노래가? 그럼 제가 한번 플레이리스트를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여러분, 약간 여름하면 생각나는 노래가 뭐가 있을까요? 그러면 제가 할 수 있는 노래 중에 정말 시원한 노래가 있을까요? 시원한 노래. 아, 진짜 시원한 걸 추고 싶은데. 어렵다.
그럼 이거 한번 이 노래 아실 것 같은데 이거 한번 해볼게요. 새로운 곡입니다. 아직 보여드린 적 없는 곡이에요, 여러분. 기대 안 하시는 거 아니에요? 저 금방 돌아올게요. 잭입니다. Yes. 우! 좀 시원해지시지 않았나요? 저 추면서 굉장히 더웠어요. 속이요? 속 괜찮아요. 너무 익숙해가지고 하도 못 고친 적이 많아서. 약간 이렇게 분위기 있게 한 것도 사실 좀 약간 그림자가 춤추는 것 같지 않았어요? 그러려고 했는데. 좋아 좋아. 좀 힘들었어. 좀 힘들었는데 그래도 괜찮네요. 이정 새로 보여드린 곡이니까 앞으로도 많을 거예요. 제가 좀 더 연습을 할게요. 왜냐면 생일 V앱 했을 때 제가 갖고 있는 그런 안무 알고 있는 것들을 고자 쓴 것 같아요. 아닌가? 방송에서도 한 거 있고 하는데도 조금 자기만의 그런 뭐라 그래야 되지? 에피소드가 아니라 뭐라 그래야 되죠? 레퍼토리가 있어야 돼서 지마 지지마 이건가? 포기하지 마. 너와 나. 오늘 생일이세요? 하고 싶은 거 딱 싹 다 해라. 그래도
노래 한번 할까요? 노래 딱 한번 하고 마무리를 합시다. 무슨 노래를 할까요? 시간이 온 것 같아요. 고마워요 여러분. 오늘 몇요일이지? 오늘 금요일이잖아요. 불타는 금요일 보내시고 우리 주말을 위해서 조금 더 힘내고 주말 즐겁게 보내고 또 만나요 여러분. 고마워요. 다음엔 더 많이 준비해서 올게요. 안녕.